저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16학번 허민준입니다.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H학번 청구유 학생 정경연이라고 합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16학번 문영수라고 합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16학번 강관준입니다. 안녕하세요. 그 미디어 허브의 정원호입니다. 저희 학과는 미디어 콘텐츠, 기획, 제작, 홍보, 광고, 또 경영을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분류를 나누는데요. 이렇게 미디어를 배움으로써 새로운 미디어를 선도할 인재를 양성합니다. 그 한국 드라마 보고 한국 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싶어요. 저 원래 책을 좋아해가지고 국어국문학과에 들어갔는데 요즘에 영상 쪽에 더 관심이 가더라고요. 그래서 영상 쪽 학과 좀 찾아보다가 제가 전과할 수 있는 과인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에 전과하게 되었습니다. 아, 저는 원래 방송 작가가 되고 싶어서 국어국문학과에 진학을 하게 되었는데, 국어국문학과에서 작가 공부를 하면서 아, 내가 좀더 방송 제작을 하면은 더 재밌지 않을까? 연출하면 더 재밌지 않을까? 이런 생각으로 전과를 하게 되었습니다. 원래 국어국문학과에서 많은 미디어들을 좀 배우고 왔는데, 이제 더 자세하게 공부하고 싶어서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로 전과했습니다. 네? 적성. 적성 뭐예요? 네, 힘들어요. 아, 있어요. 그 언어 문제 때문에 그 한국 학생들의 그 의사소통 조금 어려워요. 그리고 한국에서 이렇게 발병 문화가 그 원래 중국에서 거의 없어서 그래서 힘들 것 같아요. 처음에 한국에 오게 되면 한국말을 잘 못해서 한국 친구와 교류할 때는 좀 힘들어요. 아무래도 과제량이 좀 많고 조별 과제 같은 게좀 많거든요. 그 협력을 해야 하기 때문에 뭐 협력이 안 되는 경우가 있으면 좀 힘들 때도 있긴 하지만 협력이 대체로 잘 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그래도 버틸만 하다고 생각합니다. 배우는 게좀 많이 다르다 보니까 처음부터 다시 적응해야 된다는 게 그런 부분이 힘든 것 같습니다. 그 영상에 자신이 관심이 있더라고. 영상을 찍어보지 않는 이상은 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한번 찍어 보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뭐 편집 같은 거는 저희 학교에서 따로 배우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미리 공부하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. 아무래도 내가 찍고 싶은 영상이 뭘까? 또 내가 잘하는 건 뭘까?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. 수라고 말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편집 프로그램을 좀 다룰 줄 알았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또 아무래도 영상을 직접 만들고 제작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도 많은 지식이 조금 필요한 것 같아요. 진로를 많이 고민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있을 텐데 그런 분들에게 저는 이 학과를 추천드리고 싶은 게 요즘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뭐 영상 같은 것들이 많이 화제가 됐잖아요. 그리고 저는 아무래도 그런 쪽을 준비하고 있는 청소년분들이나 아니면 방송국 쪽에서 일하고 싶은 분들에게 이 학과를 추천드리고 싶어요. 지금이 아무래도 미디어가 뜨고 있잖아요. 21세기에 요즘 유튜브 시대다 이렇게 함으로써. 그래서 자신이 정말 하고 싶은 게 있다면은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은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. 일단은 한번 도전해봐라. 저는 그런 말을 하고 싶어요. 왜냐면 이렇게 영상을 좋아한다 해도 영상 찍지 않으면 소용이 없으니까 한번 찍어보고 도전해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 오!